어떤 기분 나쁜 칭찬. 당신은 살아있는 부처입니다. 선행을 베푸시는 목사님께 대한 칭찬. 할머니 꼭 100살까지 사셔야 합니다. 99살 먹은 할머니에게. 참석해 주셔서 자리가 빛났습니다. 머리가 반짝이는 대머리 아저씨께. 어머나 머릿결이 왜 이렇게 곱지? 마치 만든 머리 같아요. 가발 쓴 대머리에게. 남편께서 무병 장수하시길 빕니다. 매일 구타당하는 아내에게. 당신의 화끈함이 마음에 듭니다. 화상을 입은 환자에게. 대개 아들이 기업을 잇겠다는 말에 감명받았습니다. 도둑놈에게. 여러분, 같은 말이지만 이거 재미없게 들리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칭찬하는 것 같은데 아주 기분 나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1층 복도 끝에 웬 여자가 뒷모습을 보이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순간 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거칠거칠 그랬습니다. 옛날에 공주과 할머니가 있었는데 자기가 굉장히 젊고 예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뒤에서 거칠거칠 거칠거칠. 그래서 이 할머니는 절대 나를 처녀라고 부를 리가 없을 거라고 무시하고 가는데 계속 부르는 겁니다. 거칠거칠 거칠거칠. 그래서 궁금해서 나를 부르는가 하고 뒤를 돌아다 봤더니 갈치장사 자동차가 갈치가 천 원, 갈치가 천 원 하는 소리였답니다. 여러분, 사람은 듣기 나름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어떤 마음가짐과 생각을 가지고 듣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시고 여러분의 생각이 열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확실합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조리합니다. 지난 주일날 8장에서 본 대로 악인이 형통하는 경우도 있고 의인이 오히려 위축받는 경우도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부조리한 세상을 보고만 계실까라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한탄을 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전도서 저자인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어마어마한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선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가지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일 때 기록한 말씀이 잠언서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왕위에 올려놓고 온갖 것을 다 주셨지만 그것을 소중한 줄로 모르고 귀하게 간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패역한 뒤에 뼈저리게 뼈아픈 회개를 하고 그러고서 다시 새롭게 느낌으로 쓴 그 글이 오늘 우리가 매주에 상고하고 있는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나는 모든 것 다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걸 받아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귀한 줄 모르고 소홀히 여기다가 실패한 뒤에 이제 여러분은 나같이 전철을 밟지 말고 나 같은 실패와 실수의 자리에 빠져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부조리하고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솔로몬은 본질적으로 인생은 영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누구도 인생이 영원하다고 생각하거나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니, 있다면 그 사람은 약간 모자란 사람. 아니면 미련한 사람. 내 인생이 나는 죽음이 없고 영원할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도 착각에 불과하지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생에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별거 아니고 또 결국 지혜로운 것 같아도 별거 아니다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렇게 오묘한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먼저 사람이나 사람들의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주의 심오한 진리를 깨달았다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비록 현세의 역사적 사건이라 해도 그것은 은밀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치 리모컨을 가지고 원격 조종하듯이 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섭리하고 경륜하고 하나님이 조종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영으로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장 1절에 보면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 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우선 의인이든 지혜자이든 그들의 존재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는 뜻이며 그들의 행하는 일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가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보다는 실패한 사람이 더 많고 뭔가 이루는 사람보다는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 여러분이 거머쥐고 있는 재물, 여러분이 대단한 것처럼 자랑하고 있는 명예와 권력, 이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온전히 소유할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언제 내 곁을 떠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보면 너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다. 누구든 다 열심히 일합니다. 땀 흘려 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것이 열매로 맺을 수 있고 성과를 거둘 수가 있고 실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지만 말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는 것 같고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배후에 조종하시는 대로 우리 인생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자랑하시나요? 건강을 장담하고 자랑하시나요?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큰 집을 가졌다고 자랑하고 있나요? 지금 무언가 이루었다고 자만에 빠져 있나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일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한치의 또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오늘 하루 사이에 이 짧은 시간 24시간 내에도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은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유한적인 존재며 언제라도 졸지에 사라질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소망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먼저 1절로 6절에서 맡겨진 분복대로 사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악인이나 의인이 세상에서 당하는 일은 별 차이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나 예배하지 않는 자나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선하게 사는 자나 악하게 사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일반은 정면에서 악하게 사는 인간들은 비도 안 주고 햇빛도 안 주고 다 말라 죽게 하고 뭐 이러면 좋을 텐데 일반은 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고르게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무언가 빼어나서 그래도 믿는 자가 차별된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욕망이요 욕구일지 몰라요. 근데 이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왜 가만 놔두시나? 하나님이 당장 응징해버리고 징계해버리고 심판하면 좋으련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안 드리는 사람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을 동일시하는데 여기에 우리는 불만을 표출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그럼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불확실하다 하더라도 인생은 한 번 죽으면 다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은 연습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도 일생이라고 그래요.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연습으로 한번 살아보고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더 잘 살아보겠다. 연습으로 한번 믿어보고 다음에는 더 잘 믿어보겠다. 이럴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우개라는 걸 주지 않았어요. 인생에 지나온 과거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기록으로 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하나님의 심판대 왔을 때 그대로 그것은 증거로 남게 돼 있어요. 지우개를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루 살았는데 잘못 살았다 싹 지워버리고 또 새로 쓰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차라리 낫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가 있고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확실하고 부조리한 세상이라고 회의주의로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만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주어진 오늘의 삶을 생애 최후의 날인 줄 알고 가볍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대 여러분이 마지막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건성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 빈자리가 내가 마지막 서야 할 찬양대 자리라면 기분 좋으면 들어가고 기분 나쁘면 빠지고 이렇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자리가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건널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오늘 이 시간이 나에게는 최후의 순간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예배도 해야 되고 삶도 살아야 되고 사업을 해도 그런 자세, 직장 다녀도 그런 자세,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그런 마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이 내 인생의 최후다. 저도 설교자로서 오늘 마지막 설교하고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오늘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가 되고 여러분을 떠날 수도 있는 게 인생이에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한참도 장담할 수 없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유한적인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말 오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후의 시간이라는 생각으로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 정말 로마서 4장 24절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신령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자세예요. 그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모든 것까지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해 아래서 사는 사람은 의인과 악인, 선인과 깨끗한 자,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 구분 없이 모두 죽기 마련이에요. 이건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철칙이에요.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은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다만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죽을 수도 있고 10년 후에 죽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죽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담 이후에 어떤 인간도 지금까지 살아남은 인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수완이 차면 죽는 거예요. 죽음은 간단해요. 그냥 핏줄 하나만 막혀도 죽고 핏줄 하나 터져도 죽고 벌떡벌떡 뛰던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가지가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죽게 되는데, 이렇게 유한적인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영역에서 최후의 순간이라는 자세 가지고 살면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뭔가 불합리해서 불평이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 자신의 삶 속에 부끄러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후회함이 없는 삶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7절로 10절에서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제 목회 철학, 인생 철학이 할 때는 쎄 빠지게 하고 놀 때는 화끈하게 놀자 이거예요. 그냥 뭐 천당만 바라본다고 동동동동 떠다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할 때는 경상도 말로 쎄 빠지게 뭐해, 혀가 빠져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손에서 농사할 때 보니까 소들이 논밭 갈다가 너무 더울 때 지치면 혀를 빼물다가 제일 혀를 잘 빼는 게 개예요. 개. 그러고 이게 쎄 빠지는 거예요. 힘들어서 쎄 빠지게 화끈하게 최선을 다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놀 때는 아주 화끈하게 놀아 이 말이에요. 우리 게 유목사 목회 철학이 그래요. 그래서 나는 목회도 그런 스타일로 해요. 할 때는 정말 무섭게 하지만 놀 때는 아주 화끈하게 노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고 할 때는 쎄 빠지게 하고 놀 때는 화끈하게 놉시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해 아래서 주신 헛된 날에 기쁨으로 먹고 마시며, 음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먹고 마시고 옷을 깨끗이, 머리는 단정하게, 그래서 머리도 뭐 드라이도 하고 옷도 예쁘게 줄도 세우고, 그러나 그보다 더 기쁜 건 우리의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행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화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고기 잔뜩 갈비 재놓고 불화하는 것보다 낫다,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냥 보리밥에
고추장 비벼서 상추쌈에다 그냥 입이 터져라고 한 입씩 넣고 먹고 살아도 화평하고 화목한 게 복이지. 갈비찜 재워놓고 아웅다웅하고 그냥 으렁으렁거리고 이렇게 사는 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이 아니. 또 채소만 먹은 사람들은 목사님 그래도 갈비 좀 실컷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또 그럴라. 요새는 수준 높은 사람이 채소 먹어요. 수준 낮은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지. 아, 또 우리 고깃집 하는 사람들 기분 나쁠라. 아니 고기도 더러 먹어야 돼. 왜냐하면 비타민을 또 섭취 안 하면 근육이 말라가지고 또 안 된대요. 그래서 적절히 적당히 먹는 게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아내와는 즐겁게 살래요. 우리 집사람이 오늘 이게 무슨 뭐 원피스인지 코트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따 나갈 때 봐요. 그런데 일부 예배 마치고 김밥을 반 덩어리를 먹는데 먹고도 제 방에 들어오더니 그래요. 아우 이걸 좀 쫄라 맸더니 호흡이 좀 부담스럽대요. 그래서 아 허리 곡선이 없어서 그렇구만. 왜 꼭 말을 해도 곧다우리를 해야 됩니까? 여보 괜찮아? 아, 자, 당신 허리는 개미 허리 같아. 어쩌면 그렇게 날씬하고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갔어. 이렇게 좀 하면 안 되는겁니까? 야, 나는 하고 나서도 후회가 많이 돼요. 아니, 그 기왕이면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여보, 그 나이에 이 사람아 그 정도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간 건 진짜 이건 보통 몸매가 아니야. 막 이랬으면 저 여자가 얼마나 기분 좋아가지고 역시 내 남편이다 유한성 목사 최고다 이럴 텐데 이 남자들은 아주 못된 성질머리가 있어서 속은 안 그런데 자꾸 어깃장을 놔요. 베베 꼬고 말이야. 내가 지난주에 설교하고 우리 아들한테 얼마나 지적을 받았는지. 아빠 설교를 들어봤는데요 핵심은 알겠지만 여성들을 너무 내리깠어요. 아빠가 보수적인 건 알지만 물론 남편들 기살려주라고 하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뭐 여성 쌩얼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하는데 너무 지나쳤어요. 그런 건 좀 고쳐야 된다고 그래서 아멘입니다. 설교가 조금 빗나가더라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 딸이 꼭 지적을 해요. 아빠 그런 건 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 이상하지. 자식 새끼가 지적하는 건 별로 기분이 안 나쁘더라고.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막 지적하면 꼭 시비 거는 것 같아 기분이. 이것들이 나랑 싸우려고 그러나 도대체. 아직 그래도 유 목사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어저께 동탄에 뭐 우리 교회 나온 지 글쎄 애기로 보면 한 6살 먹었으니까 그 집이 참 전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애기도 유아세례 아빠도 유아세례 삼성 다니는데 다 이런 집에. 그래서 동탄에 아파트를 샀다고 그래서 예배드려달라고 그래서 새 가족 신방하고 두 번째 간 겁니다. 너무 좋아해요. 그 여자 성도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어쩔 줄 몰라. 나중에 예배 다 마치고 했는데 뭐라고 막 얘기하는데 난 그냥 건너머 들었는데 무슨 소리를 얘기해서 아,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건강하셔야 돼요 오래 사셔야 돼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 은혜로 건강하다 그래. 안 해요 건강하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것도 매력이 있어. 목사님이 떠나시면 우리도 이제 교회 안 나갈 것 같다고. 그래서 아니 왜 그 무슨 소리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건 뭐 은퇴가 뭔가 있다면요 그래서 목사님 은퇴해서 교회 떠나시면 우리도 이제 교회 그만 나갈 것 같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떠나도 교회는 계속 다녀야지 그랬더니 아 안 해요 막. 이런 사람이야. 아직 인기가 쓸만해.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와 즐겁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남성분들이요, 베베 꼬지 말고 어깃장 놓지 말고 좀 말 좀 조심해 가지고 나같이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정말 말 실수를 많이 해요. 그리고 하고 나면 또 후회가 되고 뉘우치고 그런데 이미 때가 늦어. 여러분 엎지른 물은 엎질러진 물은 쓸어 담지 못하네. 쓸어 담을 수 있어요. 얼른 쓸어 담으면 몇 방울이라도. 그런데 뱉은 말은 주워 담지를 못해요. 한번 뱉으면 못 주워 담아요. 뭐. 아무리 취소라고 뭐 어쩌고 그래도 이렇게 나처럼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잘못하면. 그래서 여보 그 정도면 뭐 충족이 됐지요 이제. 여성은 자기의 그 매력 포인트 이거 살리고 싶은 게 다 욕구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걸 허리띠를 졸라맸더니 세상에 아 좀 불편하다고 그럴 때 아니야 그것도 풀러도 괜찮아 그 정도면 날씬한 거야 그 나이에 어이 훌륭해 정말 당신이야 미스 코리아 나가지 않기를 다행이지 미스 코리아 나갔으면 떨어질 여자 많았다 딴 여자들 막 아, 이러면 얼마나 아침부터 기분 좋았을까 이 사내들 좀 그렇게 이제 우리 아들이 그러겠다 지난주는 여자 까더니 이번엔 남자 까는구나 그래 이렇게 양쪽을 다 까면 돼요 그래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헛된 세상이라고 그러면서 역설적인 표현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헛된 세상에서 즐겁게 보람되게 사는 것이 성도가 헛된 날을 보람있게 살아내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모두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 감사의 안목을 가지고 감사의 생각을 가지면 모두 감사한 거예요. 모두 감사. 오늘 이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지난 반년 동안 전반기 때로는 아파서 입원할 때도 있었고 원치 않게 수술할 때도 있었고 막 그랬지만 정연구 집사님 가서 대장암 수술했지만 죽지 않고 지금 살아나서 여기 앉았다는 게 감사할 일 아니요? 못 나오고 병원에서 영안실 가서 못 잘 뻔해서 그냥 감사하는 사람 모든 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좋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건 다 선하게 지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영규 집사님 할렐루야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대장암 주먹만한 걸 암을 띄었는데 참 감사하게 전이가 안 되고 그것만 딱 띄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 이게 또 다메리라도 가면 좀 해요. 어떻게 꼭 자기 라인하고 가만히 무슨 뭐 지붕 쳐다보듯이 그렇게 앉아있어요. 아멘 해야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받을 거 아니야. 무슨 아니 암병 걸린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고치시는 이런 역사를 볼 거 아니겠어요. 감사합시다. 여러분 실제로 죄 가운데 태어나서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은 행복보다는 자칫 불행의 연속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인생의 혼인을 통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한 의식주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그 어떤 그 샘소도 닿게 하는 축복의 테두리, 축복의 울타리, 이 가정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내리신 곳이 가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이고 기쁘게 생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교리문답인 소유리문답 일문일답에 사람 되는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질문을 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그와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원하게 하고 그분 안에서 예수가 속에 있고 주님이 함께하는 가정들 삶은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런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싱그리벙그리가 되는 거예요. 전부 싱그리벙그리 싱그리벙그리 이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쪼그리가 돼가지고 막 쪼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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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고 이따 나갈 때 한번 좀 보세요. 내가 어저께 조회하면서 우리 부격자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느낀 게 뭔지 생각해 보았느냐. 당신들 재주 가지고 실력 가지고 재간 가지고 목회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능력 받아서 영성이 있어야 목회되는 거다. 네, 그러면서 사실 오늘 목소리 전광훈 집사님 이 정도 목소리 괜찮아요? 저기는 뭐 광팬이니까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목이 잠겨있으면 목사님 기도 인도 많이 해서 그렇다 해서 좋게 생각하고 기도 피었으면 아 목이 피었으면 아 목사님 피곤해서 기도를 인도 안 해서 또 괜찮구나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한데 네 그러면서 그랬어요.
금요 기도에 마치고 나가는 성도들의 표정을 한번 느껴봤느냐? 나가는 사람이 뭔가 충족이 돼가지고 그 표정들이 만족한 표정을 하고 나가는 그 모습들, 이걸 충족시켜서 보내지 않으면 다음에 올 마음도 안 생기고 다음에 기대하지도 않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영성 있게 기도해도 인도하고 영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어제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그런 주문을 했어요. 진짜 느끼더라고요. 그러면 기도해도 내가 인도 못해도 목소리가 깨나고 못해도 참석은 합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는 용기를 가지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까지고 죽기 아니면 까무로 치기지 뭐 그러고 했는데, 나가는데 성도들이 전부 얼굴빛이 빛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흡족해서 좋아가지고 나가는데 그거 보면 알아요. 제발 여러분 오늘 나갈 때 좀 빛난 얼굴로 나가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강조했는데 아 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쪼그리가 돼가지고 막 인상 팍팍 쓰고 목사 쳐다보지도 않고 막 외면하고 가면 나 시험 들어요. 여러분은 시험 들면 하나 떠나면 그만인데 목사는 시험 들게 만들면 떠나지도 않고 속삭여요. 여기서 끝까지 버티면, 그러니까 나 시험 들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은혜 받으면 얼굴이 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싱글벙글 내 얼굴은 뭐 그런 예수님의 것, 웃는 얼굴, 우는 얼굴 뭐 이거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사과 같은 내 얼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날로 믿고 기쁘게 살면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지금 내일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7회 거 염려하고 있어요. 내년은 올라면 까마득한데 내년 염려하고 있어요. 오늘 일은 오늘 염려하라는 거예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라. 쓸데없는 거 가지고 자꾸 괴로워할게 이렇게 사시지 마세요. 그리고 10절 말씀대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 여러분 죽음 후에는 일도 없고 봉사도 없고 헌신도 없어요. 이 세상 있는 동안만 찬양대도 하는 거고 그저 교회에서 안내도 하는 거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지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할 필요도 없고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나? 근데 오늘 성찬식 때문에 그렇잖아요. 뭐 이런 날도 있지. 뭐 독상 무슨 일찍 끝나고 갑니까 그걸? 오늘은 한 시간 더 해야 되겠다. 아주 곤주를 좀 고치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1절로 18절에서 금방 끝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어진 날을 적극적으로 산다고 해서 모든 일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건 아닙니다. 난관에 부딪힐 때도 있어요. 원치 않은 질병에 걸릴 때도 있고 수술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사고를 만날 때도 있어요. 이런 때 우리는 의기소침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러한 삶에도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있다는 걸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으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왜 내가 이런 사고를 만났을까? 나에게는 왜 원치 않는 이런 암병이 왔을까? 이걸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나에게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이걸 찾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자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아무리 좋은 조건과 환경을 가졌더라도 그것을 믿기보다는 하나님만 믿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믿어라. 땅의 것에서 소망 찾지 말고 위의 것 바라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걸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매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사는 길이니까, 이게 생명의 길이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진리대로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의 하루하루를 기쁨 가운데 적극적인 삶으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빛 가운데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할 때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유한한 우리 인생이 험난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1절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기쁨이 충만하니라. 요한복음 16장 24절 구하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니라. 오늘 여러분 기쁨의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올 때보다 갈 때는 기쁨이 배가 아니 100배의 기쁨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인생에게 지혜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는 하나님만이 믿어야 될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